지난 2022년 사전 청약에 나섰던 한 민간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본 청약을 계속 미루다 최근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사업자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줄어드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사전 청약을 진행했던 인천 가정 2지구의 한 민간 아파트 사업 부지입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본 청약을 미뤄오던 이 아파트 사업 시행자는 최근 허가청에 건축심의 요청을 취하하고 사전 청약 당첨자들에게 공급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인허가 지연과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성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78가구를 모집했던 이 아파트 사업자는 당초 2023년 3월 본 청약과 2025년 11월 입주 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청약을 제때 진행하지 못했고 본 청약이 계속 늦어지자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최근까지 85%나 이탈했습니다. 아파트 사업 시행자는 그동안 들어간 토지 계약금과 사업 비용을 손해보며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최근에 PF의 어려움과 고금리 기조로 인해서 사업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 단지가 지금 지연되거나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사전 청약 시에 당첨되신 분들이 본 청약과 연관됐을 때 예정했던 것보다 분양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사전 청약은 일반 청약과 달리 본 청약 참여 우선권만 부여한 것이라 당첨자들에게 계약금과 매입 의무가 없습니다. 공급 일정이 불확실하고 분양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이탈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LH는 사전 청약을 진행한 공공아파트 사업지 중 15개 단지 7,400여 가구의 본 청약 일정을 연기한 상황입니다. 민간 아파트 사업지들 중에서도 본 청약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는 사전 청약 단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사업 연기와 취소,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이탈까지 사전 청약 제도가 무의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관서입니다.